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장군의 소리가 스튜디오를 떠나서 김희상 장군님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오늘 김희상 장군님 모셨는데요. 김희상 장군님께서는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 국방보좌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김 장군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희상 장군님과 나눌 말씀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전작권 전환에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 장군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작권 전환이 지금 어떤 형태로 쭉 지금까지 흘러나왔는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공격에 국군은 교전과 후퇴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은 1950년 안보리 결의안 82호와 83호를 통하여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38선 이북으로 후퇴할 것을 결의하면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력과 각종 지원을 보내줄 것을 권유하였고 안보리 결의안 84호를 통하여 미국 주도의 유엔군 사령부 창설과 사령관 임명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7월 유엔군 사령부가 발족되었고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유엔군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3일 무초 주한미국 대사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여 1950년 7월 14일부로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6.25 전쟁이 휴전된 이후에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어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안보상 위협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사를 대신할 통합적 군사기구의 창설을 추진하여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발족시켰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 사령관에게로 이양되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변화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가 미국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이양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미 간 작전지휘권 이양 문제를 협의해온 한미 국방당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1일부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측에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 전환 협의를 공식 제안하였고 미국과 협의를 가속화하여 2012년 4월 17일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였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2014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하여 전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전작권 전환의 기초가 되는 조건은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군의 확장 억제 수단 및 전략 자산을 제공 운영하는 것이며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웠고 자주 국방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2019년 4월 군 대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양국군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각각의 사령부를 구성하며 군사협조기구를 통하여 양국군의 작전을 조정 통제하는 병렬형 군사지휘구조에 의견을 모았으나 2013년부터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하고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 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지침을 확정하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이러한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과연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미연합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대장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국방부 내가 아닌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부터가 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란 점이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어떤 군사지휘구조가 최선이냐를 따져서 한미연합군사지휘구조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기정사실화해놓고 그러한 군사지휘구조로부터 대한민국 방위를 설계하라는 것이다.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아, 동영상 잘 보셨는지요? 예. 예,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예, 예. 그러면 그런 동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김 장군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편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미래 연합사령부가 어떻게 편성되고 또 운영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제목을 전체 제목을 전작권 전환 그 암울한 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6.25 이후 우리 안보는 6.25를 통해서 따져진 우리 국민의 반공 안보 의지하고 그런대로 강력한 우리 국군 그리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참 노심초사 만들어낸 그 한미군사동맹으로 참 털을 닦고 박정희 대통령이 연합사라고 하는 집을 그 위에 지어가지고 완성한 한미연합방위태세가 3대 지주가 돼서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뭐 판문점 선언과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특히 그 9.19 군사 합의, 그리고 전작권 전환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참 반안보적 안보정책들인데 이런 안보정책들로 지난 수십 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온 그 3대 주주가 모두 다 흔들리고 지금 안보태세가 아예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전작권 전환입니다. 지금은 소위 그 신냉전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노재범 전 총리께서는 이 시대의 특성을 자유와 야만의 블록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국을 자유의 전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북한은요? 북한 아마 야만의 선봉증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던데 실제로 한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 야만 공산 세력과 최전선에서 대결을 해온 나라입니다. 당장 지금도 다들 뭐 저 당면은 북한 핵미사일만 겁을 내지만 사실은 한반도가 내 땅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의 야심 그건 훨씬 더 결정적이고 항구적인 위협입니다. 이런 상황은 따져보면 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인 셈이죠.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참 전략적 해안으로 그 자유와 야만 가운데 참 자유의 편에 서서 그 덕분에
단군 일의 최고라고 하는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한반도 상에서는 이 범세계적인 자유와 야만의 전초전이 계속 전개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완성 단계에 든 북한 핵미사일 그리고 이른바 G2로 커진 그 중국으로 이 세계적 전초전이 마침내 그 승패를 가름하는 마지막 일대 결전이 진행 중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종식된 이후에는 우리 시대였습니다. 그때 독일은 통일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실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릇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지만 기회를 버려두면 위기로 되돌아오는 법인데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마다 미루고 회피하고 때로는 북한을 도와주기까지 해가면서 지난 30여 년을 호송하다가 이제 다 죽어가던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더할 수 없는 위기로 지금 되돌려받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그 사이 북한 뒤를 받쳐주던 중국도 이제 G2로 커졌잖아요. 그 팽창주의적 야심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사상 가장 성공적이라고 하는 한미군사동맹체제에 힘입어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 순간에 전작권 전환으로 이 강력한 동맹체제를 스스로 벗어던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칫 북한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핵국가가 되면은 한반도 적화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십상이고 그게 대단히 높고 설사 어찌어찌 참 핵이 폐기되어도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은 결국은 한반도 자체가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에 휩쓸려 들어가서 대한민국 아니 한민족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참혹한 미래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작권 전환이 이제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이제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 방위 지침을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미래 연합 사령부를 만들어서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건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사령관이 미군 사성 통합사령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사령관인 미래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함께 근무한다는 그 외형은 같을지 몰라도 그 가능한 기능과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군 사령관으로서는 사실상 오늘의 연합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은 오늘 한국의 핵심 방위체제 한미연합방위태세만 와해시키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선 미국의 연합사령관은 그 상징성부터가 중요한 전략적 억제력입니다. 억제는 본래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합사의 전략적 억제력도 사실은 튼튼한 한미군사동맹과 그 동맹이 세계 최근 미국군에 의해서 참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음을 아주 가장 야겨하게 증명해주는 미국인 연합사령관이 갖는 상징성에서 나오고 바로 그것이 지난 수십 년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한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미측 전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은 해서 만약에 서울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야 미국이 아이고야 그거 안 됐네. 그 정도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핵에 주한미군 한 100명만 죽거나 다치면은 희생이 되면은 미국 대통령이 목을 내놔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북한이 가장 겁내는 것은 바로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 우리로 치면 미국의 핵우산이죠. 그래서
유사시 미국이 하게 될 미국의 대량 보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실은 뭐 설명하려면 너무 좀 길지만 오늘 북한 핵에 대처하는데도 우리가 사실은 뭐 전술핵 배치한다 핵을 만들어도 뭐 그건 어떤 그 뭐 도움은 되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되고 그나마 사실 제일 용이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미국인 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이 특히 그 사령부를 서울에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나마 제일 그 현실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상 현실적 방법을 찾기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말씀드렸듯이 억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니까요. 한국군 사령관은 사령관이 되어도 원천적으로 작동권이 불완전한 사령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 작동권은. 왜? 현재 미군 연합사령관은 연합사 사령관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지금도 연합사령관을 소개할 때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 이렇게 하는데 통상 유엔사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그가 이제 겸임하는 세 개 직책 중에서 유엔군 사령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에 산재해 있는 연합사의 전략적 후방 지원 부대들 이거 다 유엔군 사령관 이름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비무장지대 저 공동 경비구역 JSA 이것도 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에 대한 전시에 전쟁 났다 유사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도 자동적으로 그냥 연합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고 미 태평양 사령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유엔군 사령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령관을 겸임할 수 있는 미국인 연합사령관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한국인 미래사령관의 작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안전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은 유사시 전시 그 작전 통제 체제 자체가 이원화되는 그런 그 불상사가 생기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한미연합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그 역할을 고려하면은 그 한국군 사령관이 오늘 연합사령관의 임무를 막 똑같이 그대로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장 오늘의 연합사 어떤 기능은 그게요. 그건 한미 양국군의 그 양국군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한미 군사 동맹의 핵심 연결 코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 미군을 묶어두는 실질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동맹, 과거에 이렇게 한미동맹이 좀, 삐걱삐걱 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갈등과 있었을 때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 보면은 굉장히 결정적 위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합사령관 덕분에, 미국이 연합사령관 덕분에 예방이 되고 극복이 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사령관이 되면 이거 어느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2005년이든가 우리 저 전작권 전환 논란이 막 한참 이렇게 그 됐을 때 2006년이든가요. 그때 미 8군 사령관 그 저 캠벨 그 중장이 이제 그 다른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나한테 그 연합 저 전작권 전환 이야기 자꾸 하니까 한국은 미국 사성 장군이 지휘관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너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연합사령관이 미국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그런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위기시마다 미 전략 자산을 골표다오면 뭐 내 것처럼 이렇게 이게 불러가지고 활용해 온 것이나 또 유사시 대규모 미군 증원 전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 이거 다 연합사령관이 미 사성 통합 전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실은 옛날에 UFG 훈련 같은 거 하면은요, 맨날 이렇게 철수하다 끝나는, 지연작전하다 끝나는 그런 식으로 끝났어요. 이걸 전부 다 바꾼 것도 통일 전역까지 내다보는 그런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훈련을 하게 된 것도 연합사가 창설돼가지고
미 사성연합사령관이 들어 보임된 이후의 일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미국의 사성자령관이 한국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걸 유사시 자기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다 강력한 전력도 필요하겠고 또 훈련도 더 많이 시켜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사성통합사령관이 미 정부의 그 소요를 제기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또 미국 정부 저 펜타곤에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고려해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유럽 각국이 나토 최고사령관을 미군에게 맡겨두고 있는 게 뭐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미국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해서 유럽 방위에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 사성통합전투사령관의 지휘와 우리는 주한미군을 전방작전요지에 이렇게 그동안에 과거에 이렇게 배치했죠. 그래가지고 소위 그 트립와이어 인계철수도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 체결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갈구하고 애걸 하면서도 끝내 얻어내지 못했던 유사시 미국군의 자동개입, 나토에는 자동개입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 유사시의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 이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개입하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보면 미군 병사나 기지가 그 외적으로도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방 배치 그 인계철수 역할을 하는 미군들 다 평택으로 다 몰아넣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없어졌어요. 여기에 사령관까지 한국군으로 바뀌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은 그 뭐 참전 자체가 뭐 어려울 거는 뭐 당연하지만 설사 미국이 참전시키겠다고 해도 복잡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런 법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즉시 참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겁니다. 하기에는 뭐 지금 그처럼 이렇게 저 지금 중단된 RSOI 훈련 같은 경우 이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 전술적 기술적으로도 아마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우리 한국군의 작전 통제 능력도 좀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한국군은 지금도 정보 감시 정찰 능력 그리고 좀 정밀 타격 능력 같은 거는 이런 많은 부분을 미국에 좀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군 지휘관이 수많은 항공모함과 전함, 수천 대 항공기 등 뭐 유사시 증원되는 대규모 최첨단 전력을 효율적으로 뭐 잘 운용할 수 있을 거냐? 또 그럴 경우 그 타국군의 작전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미국군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신봉할 거냐? 한국인 사령관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맨날 이렇게 열을 올리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에 기대하는 연합사의 기능을 생각하면은 아예 한국군 사령관은 더 아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한반도 통일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소요가 발생할 겁니다. 그 소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런 지원을 이끌어내고 또 지원을 그저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그 가장 양호한 통로이자 또 관리기구입니다. 그러나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인 사령관이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미국인 사령관처럼 그렇게 쉽겠습니까? 또 있어요. 설사 통일된 이후라도 우리를 승천하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 자유대한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연합사 체제 같은 그런 거 이런 기구가 그 이상 아무 효용성 있는 기구가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도 한국인 사령관이라면은 미국인 사령관에 비해서 그 효용성이 훨씬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미래 사령부라는 것은 사실상 바로 이런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체를 호도하는 것일 뿐이지 지난 수십 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해온 오늘의 연합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도 그래왔지만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인이 사령관인 오늘의 한미연합 체제야말로 우리가 함부로 대체할 수가 없는 한미의 그 저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자 효율성이 높은 국방 체제요. 한국의 뭐 중추적 국가 안전장치인 겁니다. 한국군의 사령관이 미래사령부가 이런 연합, 한미연합사, 오늘의 한미연합사 관 역할을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예, 김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부를 맡아서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는 것은 불완전한 지휘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0월 말일 날 한미 국방장관이 만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 지침에 한미의 버전이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1조 목적인데요. 한글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양국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문은 그게 아닙니다. 영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미 양국이 2017년 정상이 합의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이지 한미 연합군을 한국군 장군한테로 통제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미 간의 똑같은 문서를 다른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지금 국방 문제 전문가고 특히 한미 문제 전문가입니다.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이 왔는데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어느 한쪽이 전작권 또는 작전 지휘권을 이렇게 혼자 행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답니다. 실제로 그렇고 또 연합 사령관들이 한국 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또는 합참위장의 그 지시를 소홀히 하거나 우습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존중했습니다. 그 예로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는 뭐 더더군요. 예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맥어더 사령관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네. 않았다는 거죠. 예. 아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자 이제 한미가 왜 똑같은 문서를 이렇게 달리 해석했느냐. 그것은 아마 전작권 전환의 효과를 한국 내에서 아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어느 경우건 절대로 미군 전력에 대해서 한국군이 지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이 데이비드 맥스웰의 결론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시간을 통해서 김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군 대장이 한국군 장군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사령부 체제를 갖추는 것은 아니다. 군사지휘 구조의 불충분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과 또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오늘 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